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일 7월 9일 오버워치 헝그립 초청자 중계를 맡게 된 주마훈입니다. 오늘같이 중계를 도와주신 함군님, 개구멍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버워치 초청전 함께 하게 된 네, 함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하게 된 개구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내 오버워치 리그에서는 좀 생소한 방식의 리그가 진행되는데요. 초청전,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진행해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진행한 오버워치 헝그립 초청전은 국내 정상량한 대한민국 내 오버워치 팀들을 초청하여 매치를 진행하는 온라인 리그입니다. 대략 3주간 리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맵 선택, 룰에 대한 공지는 사전에 선수들과 상의를 다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리그는 전반전 네, 죄송합니다. 이번 리그는 전반전 1세트, 2세트, 그리고 후반전 1세트, 2세트, 그리고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연장전으로 총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의 세트가 종료될 때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요. 시청 중이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소소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휴식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룬 팀에게는 무려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30만원? 그렇죠. 아무래도 대회이다 보니까 30만원 상금이면은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고 딱 이겨서 30만원 받아서 구당 몇 명이죠? 6명이니까 6만원씩 나눠서 가져가면은 되게 쏠쏠한 리그네요. 네, 황립에서 되게 크게 준비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또 선수들은 이렇게 소정의 상금,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재미난 이 경기와 그리고 작지만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 헝그리앱 오버워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서 오늘 일요일 오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경기가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계산을 잘못했네요 제가. 예. 네. 괜찮습니다. 다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게 뭐 또 이렇게 또 하는 거니까요. 이게 미도 있고. 네. 시원하게 오프닝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이티 팀하고 TU 팀 오늘 이제 경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마이티 팀에 대해서 TU 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진행되면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막 나온 김에 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 TU 팀과 마이티 AOD 팀. 네, 이렇게 두 팀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팀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한구님. 네, 오늘 우선 TU 팀. 네,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상 TU 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요. 현재 총 7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핀제이크 선수, 고업 선수, 그리고 리즌 S 선수, 김구월 선수, 헬프유 선수, 능능 선수, 드림워커 선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팀은 올라운더 두 분이 계세요. 고업 선수랑 능능 선수가 계시기 때문에 올라운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에는 좀 수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티 팀에는요. 여섯 분의 선수가 준비하고 계신데 이쪽에는 탱 선수, 그리고 쏜컷, 플레어, 아카인, 그리고 하와이 선수, 그리고 리치렉 선수 이렇게 있는데 리치렉 선수가 또 올라운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올라운더 분들이 말 그대로 올라운더이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라운더라는 역할이 되게 무거운 역할인데 부족한 인원을, 부족한 지점을 채워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이티 팀 같은 경우는 과거 저희가 초청전 이전에 형앱에서 진행했던 리그였던 그 핫시즌 넘버원이었죠? 네네, 그때, 핫시즌 넘버원. 네, 그때 템페스트 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네, TU 팀 쪽으로 지금 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이디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때도 참가해주시고 이번에 참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 자, 그러면은 좀, 지금 양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네. 자, 그러면 7월 9일 헝그리앱의 초청전 1회차 첫 번째 경기 팀 TU 팀 대 마이티 AO 팀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전반전 1세트 2세트는 스카이프 상의 문제로 함구님 방송에서도 제 방송에서도 개구멍님 마이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스카이프 문제 혹은 뭐 서로 간에 좀 연결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 잘못이다 뭐 이렇게는 뭐 볼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마이크가 안 나와서 경기 진행하는 내내 서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뭐 다시 재경기를 갈 수 있는 순간도 아니었고, 뭐 저희도 뭐 어저께 다 세팅을 다 했어요. 방송도 끄고 다 준비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걸 스카이프가 말아먹는 바람에 황급히 음성 프로그램을 바꾸긴 했지만, 전반전 1-2세트는 뭐 진행 와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프에는 좀 원활한 모습 후반전만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후반전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이제 후반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맵이 아닌가?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네네네. 자 이렇게 달봉이가 시작을 알리는 시작을 알려주는 지진. 네 그렇죠. 완벽한 개판이 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경기는 개판이어야지 재밌어요. 자 현재 1-1의 상황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좀 이번에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 시작. 그렇죠. 저는 마이티 팀에서 과연 F3 선수가 지금 물음표인데 어떤 캐릭터를 고를지, 이번에도 인생 맥크리를 고를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역시나 맥크리를 네 가지고 왔어요. 일단 맥크리를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들의 캐릭터에서 좀 특이점은 위도우메이커. 일단 네. 저걸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메이를 있고 한조도 있는데. 그렇죠. 저 지브롤토 2층에서 이제 그 유리창 있잖아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서만 이제 바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 구성을 좀 미리 보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거기서 일부러 자신들의 조합을 보여주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약간 뒤로 라인이 당겨 있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완벽한 그런 준비를 했네요 TU 팀이. 근데 사실 이제 앞선 맵들과 또 다른 성격이라면은 공중이 좀 뚫려 있는 듯 하지만 막혀 있는 그런 맵이라서 이게 네. 그 지역마다 좀 그 공수의 그 난이도나 그 우월함이 좀 편차가 좀 큽니다. 사실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밸런스는 맞지만 네. 이게 우세함의 차이가 좀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역시나 누가 먼저 잘 포커싱해서 힐러 먼저 끊고 딜러 끊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차는 무난하게 밀어놓고 있어요. 이 안쪽에서 막을 생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네요. 위도우도 있고 하니까 네. 위도우의 활동 반경을 줄이겠다. 자 거점 돌아가면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기. 그쵸. 자 교전 메르시 잘라냈고요. 윈스턴이 시작부터 자 쏜커 뒤로 돌아갑니다. 자 뒤에서 죽으면 견제 잘했죠. 오, 민스턴이 지금 주요 인원 두 명을 잘라주면서 좋아요. 1인분 이상 하고 있거든요. 송커 선수 커트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예, 이 구간이 뚫기 힘든 게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지체되는 상황이 나왔고 위도메이커를 네네. 유지하나요? 자, 아직까지는 위도메이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이제 펠로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또 많이 또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네. 10대1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뭐 공격력은 진짜 뭐 우세한 것 같고요. 궁도 적절했는데요 지금. 안에서 견제 잘해줬어요. 자 실내에서 윈스턴 궁극기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 석양! 그렇죠. 석양! 자, 러브샷. 네네. 히어스탄으로 보내보셨어. 자, 두 명. 메르시 살림을 주셨어요, 다행히도. 좋아요. 정말 올바른 희생이었어요. 자, TU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TU 팀이 정말 잘해주는 거는 무리하게 뭐 라인을 움직이지 않고 딱 저기만 막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더 이상의 쓸모없는 큰 움직임 없이 앞으로 나가는 거 없이
쉽게 그쵸? 막을 수 있는 이 구간만 지키겠다. 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포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 환불 드리블은 뭐 더 안 밀고 있고 딱 저 구간만 유지하고 있어요. 방금 자 일단 위도를 내려놓고 똑같이 파를 꺼냈습니다. 파라. 자 그렇죠. 아, 파르시 싸움이 또 다시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먼저 굽기 사용을 합니다. 이자렉. 아 하지만 이거는 조금 아까운 굽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파라 선수가 자 파악을 잘 하고 계세요. 어디 어디에 뭐가 나타나는지 자 소리로 지금 파악을 바로바로 한 다음에 공격을 넣어주고 있고요. 들어갔고요. 아, 네 디바 자살됐죠. 네 그런 자살됐고요. 또다시 윈스턴 굉장히 저 네 안에 좁은 공간이 핫하네요. 자 저기를 뚫어주면은 또 치고 나가기 좋기 때문에 그렇죠. 고압 선수가 꽉 찍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서 자 라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듀. 아 지금 미준 선수 메르시 보면은 뭐 화려합니다. 전장 상황 파악하면서 바로바로 힐을 주고 소리가 한 번씩 더 들리는 게임 소리가 한 번씩 더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함군님 스테레오 믹스인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네. 하하하하 이렇게 걸려요. 자 혹시라도 함군님 문제 없으시면 아니네요. 네. 네, 두 분 해설해주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마모님이네요. 마모님이 네. 스테레오 믹스가 켜져 있는 것 같네요. 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설정에서 음성을 네.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 와중에 안쪽까지 살려야 돼요. 메르시 살려야 돼요. 메르시 살리고 네, 자 수정했습니다. 아 한결 좋네요. 네, 이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공중에 있는 파라 맞춰주는 건 너무 어려운 플레이거든요. 잘 맞추고 있어요. 드림워커 선수 예측해서 자 계속 메르시가 따라와주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여기서 좋아요. 호화 드림워커 나쁘지 않았어요. 아 드림워커 선수 뭐 완전 네. 각성하셨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네 네 1경기 두 번째 세트부터 거의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파라만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네네. 너무 잘합니다. 자 팽팽합니다. 자 윈스터 진입. 자 윈스터 진입. 자 손컷 일단 힐러 먼저. 자 힐러 다음에 힐러. 자 아직 끝나내지 못했고요. 자 고업. 아 좋습니다. 파리브 파라 잘라주면서 네 좋아요. 힐이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피넨제이크. 네 피넨제이크 리퍼도 잘하지만 솔저도 진짜 나쁘지 않네요. 자 여러가지 아, 다재다능한 모습 보여주고 어떻게 있고요. 어떻게 다 올라와가지고 참 신기해요. 어? 아 이거 확인을 못했네요. 네. 아 저기서 한 명이 또 아니 네. 지금 차가 어 그쵸 차가 좀 밀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오지 않으니까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도 사실 확인을 못했죠. 네. 어 저도 보면서 상당히 네 당황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단은 수비 라인을 뒤로 당겨냅니다. 네네. 자 이 조 뭔가 잘 막는 듯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예. 우리가 뚫어내고 있어요 하나 하나. 자 이메비안 두 단계까지는 내줄 수 있어도 지금 3차 방어전까지 뚫렸기 때문에 이제 목적지 하나 남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비슷한 실력일 때 지옥이 됩니다. 끝나지 않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네. 남은 4분의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망치강 패드 앞에서 라인 잡아주고 집중을 해줘야 돼요. 네 TU팀이 확실히 뭉쳤을 때는 잘 막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불쌍한 지원과 둘이 남아서 일단 네. 지령만 다시 빠져나갑니다. 요새 파라가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렇죠? 자 윈스터 노리고 있고요. 이제 뭐 빠른 대전이나 뭐 경쟁전에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투팀들
아니면은 프로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팀들의 경기에서 우리 자 라이트 LED 먼저 칼을 뽑아야 돼. 자 궁 좋았어요. 지금 라인 하나 두궁도. 자 지금 다섯 명이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화력 부족 인변에서 안 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들어갑니다. 마이트 마이티. 아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퍼 전원 조치 마이트 LED. 야 이거 정말 궁극기가 두 개가 남았어요. 네네네. 자 급하게 피는 제이크 디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마이티. 자 막아줘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겠고요. 그러나 상황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드림마커도 조금 급하게 궁극기 썼어요. 네네. 밀어내는 느낌으로. 자. 자 일단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급하게 바꾸러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네. 디바는 그러네요. 이렇게 쓰는 거다. 네. 네. 바로 솔저로 바꿔줍니다. 자 2분 45초 그러면은 두 번의 기회가 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TU팀 지금 궁이 루시오밖에 없고 마이티도 한 명밖에 없지만 마이티가 퍼센티지가 좀 더 높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 라인하트 루시오 때문에 발발라지면 무섭죠. 막 두벅두벅 걸어오다가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걸어오면서 저 망치로 지금 다 눌러 찍고 있어요. 네, 아 정말 좀 무서운 망치예요. 힐러부터 제거를 하고요. 이번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마이티 팀이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었나요? 후반전 깔끔하게 지브롤터에서 네. 1세트. 자 내부 라운드 한 라운드 가지고 옵니다. 아까 킹슬로드 왕의 길 생각해 보면은 좀 힘겹게 밀었어요. 네. 여기서 더블킬을 냈었거든요, 솔저가? 아! 궁극기 사용도 안 하고! 무난하게!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마이티의 정말 그 백도어가 정말 일품이지 네.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선수들 레벨이 지금 보이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나 팀워크는 레벨... 정말 잘 맞춰주고 있어요. 레벨 뭐... 많이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근데 많이 그냥 켜두면 올라갑니다. 레벨도 레벨이지만 그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그쵸. 게임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 뭐 레벨 높아도 못하는 사람 못해요. 예. 그렇죠. 자, 말씀드린 순간 두 번째 라운드 진행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BJ들이 그걸 알고 있죠. 레벨 높아지나 실력은 언제나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자 공수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번 여름 휴가는 지브롤터 떠나면 좋겠네요. 여기 바다가 참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 근처에 있는 바다는 사실 뜨겁습니다. 비추입니다. 저런 거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 네, 상당히 네 1침 오졌습니다. 해수 나오고 네, 네. 아주 좋은 1침이었어요. 다리 달린 물고기 막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렇죠. 방사능이. 네. 넘쳐나오면서 내 자식의 다리가 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바스티온 자 바스티온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잘만 쓰면 무시무시한 그런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네 저래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이번 라운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TU팀이 네 바스티온 골랐고요. 아무래도 좀 화물을 올라타려는 게 아닌가. 아, 네, 화물은 아마 소비 쪽이라서 올려타지는 못할 것 같고 TU 쪽에 바스티온아. 네네네. 아 그러니까 TU 팀의 바스티온이 네. 올라가지 않을까. 칠판 돌리고 있네요. 아마 네 저거 더 칠판 돌리고 바꾸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가나요? 있겠네요. 이게 아, 요즘에 경쟁전 네, 아 바꾸네요. 위스턴 네. 뭐 20점은 없. 뭐 그런 20점은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30점대에 그 침해의 네. 왕이라고 불리죠. 바스티온이 그렇죠. 포세이돈 바스티온이죠. 네. 그렇죠. 아 지금 조합 카운터 제대로 쳤죠. 상대 2인스턴 쌍스턴인데 네 쌍스턴 바스티온이기 때문에 윈스턴 아무것도 못해주죠. 네 발음 좋아요. 네 두 명이니까 쌍스턴 네네 그렇죠.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걱정은 그냥 죽으면 여기서 나가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맵 자체가 일단은 뭐, 거의 두 그러니까 번까지는 뺏기기 때문에. 지브롤터의 네. 그 첫 번째 구간이
사실 막기 어려워요. 공격한테 유리해요. 너무 네. 유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수비한테 조금 맞다가 마지막에는 좀 비등비등한 네네네 겐지가 네, 지금 TU도 전략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윈스턴이 바꿔야 되냐 아니면 겐지를 이용해서 뚫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그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자, 천천히 의견이 모아져야 될 텐데요. 네. 자 화물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두고 간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명 허용인 아 네 잡아냈네요. 아 바스티온 윈스턴한테 네네네 윈스턴한테 죽었어 지금. 자 자 이거, 이거 바스티온을 이용하겠다. 마이티 팀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 완벽하게 실패했죠. 네 완벽하게 지금 건가요? 어 이렇게 네. 된다면 너무 지금 여유 시간도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TU 팀 너무 네. 잘해줬습니다. 일단 이 겐지까지 다 이용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윈스턴들이 달려들면서 네네네. 바스티온을 강하게 압박해서 바로 잘라줬죠. 차 그렇습니다. TU 팀이 확실히 네. 좀 1라운드를 좀 내주면 좀 강해지는 그런 팀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 사이언 같네요. 네 지면, 그렇습니다. 지고 하면 강해지네. 예. 다 주고 가면 세지네. 목표 포착. 자 목표 포착. 정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잡을게. 못 찾겠다. 아 못 찾겠다로. 아 못 찾겠다. 아 아 네 열심히 찾아보지만. 어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도 뭐 잘해주고 네, 있죠. 어. 아 에임 보세요. 에임 보세요. 와. 네 좋아요 소울저. 네 라콘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정말 저런 손 갖고 싶다. 네. 네. 궁을 안 켜도 궁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정말 사기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 아, 들어오는데요 윈스턴 한번 휘저 주고요. 아 로드워크 다 밀어냅니다. 근데 네 밀을 왜 올라와 하면서 그렇죠. 밀어내고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궁을 쓰고요. 자 파라도 끊어줍니다. 좋습니다. 아주 컷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아 이거 트윈스턴 조합이 네네네. 생각보다 잘 먹혀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정말 궁 쓰면 정말 무섭거든요 우리 윈스턴이. 네 초당 데미지가 30인가 그런데 그렇게 두 명이 모여서 60으로 여러 명을 비벼버리면은 네네네. 그 또한 화력이 무시할 만큼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자 위도우메이커 힐앤제이크 바꿨어요. 자 TU팀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마이티팀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이제 전형적으로 수비가 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잘 끊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아 정말 에임이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또 막아버렸네요. 아 선수 정말 에이스네요. 대단합니다. 유인원만 딱딱 끊어주면서 네네 뭐 터치도 어설프게 아니라 그냥 100% 다 받아먹거든요. 네 아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 좋아요. 또 윈스턴 루시오가 아군이 늦게 출발할까봐 미리 나가서 대기해주는 모습. 그렇죠. 네, 자 루시오. 하지만 어느덧 비행기는 밀렸고요.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나 마이티 팀 네, 여기서 이로 화물만 이동했거든요 지금. 네 막아내면 돼요 마이티 팀 그래도. 양쪽 다 지금 자... 똑같은 전략에 서로가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백도어인 것 아, 같아요. 이거 손컷. 어 그런데 살아납니다. 다행히. 그런데 하지만 또 잡혔고요. 네. 자 힐러를 네 아주 잘 끊어냈고요. 군까지. 아 저 친구 할 거 다 했어요 그래도 저 정도면. 네. 예. 아 손컷도 죽었어요. 노드호그. 아 그러나 부활. 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피넨제이크 위도우. 아직까지 뭐 특별한 활약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네. 열심히 쏘는데 탱커만 힘만 깎아주는 듯한 느낌이죠 일단. 자 궁 한번 쓰고요. 네. 일단은 방패를 깨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이 없어야지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살짝 보셨지만 또다시 나오는 에임. 윈도우메이커의 그
아 이거 정말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면 네. 굉장히 진입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마이티 팀 정말 깔끔하게 잘 쳐냈죠. 네. 네. 아 지금 또 오더가 나왔나봐요. 위도메이커 계속 유지를 해라 라는 네, 얘기가 나와서 네, 리퍼로 네. 바꿨다가 다시 한번 위도메이커로 네 그렇죠. 어 나대지 말라. 아, 카리브로 이건 널 믿는다. 어. 네. 아 믿는 보답을 해줘야 되는 또다시 리퍼. 네네네. 아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아 대지 분사에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 카리브 4인공 했는데. 자 정말. 방금은 리퍼가 정말 좋았었나. 네. 자 손 컷. 아 네 어, 아쉽습니다. 매서워요. 네. 경기 수준은 다르지만 이거 그 일반인들의 빠른 대전에서 볼 수 있는 지옥문이 열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렇죠. 경기 네. 흥행하는 거죠. 네 메르시 지나가요. 궁 살리고 바로 지나가서. 네네네네. 앞으로 돌아주면 자 일단 여기 어떻게 되나요? 자 시간 아직 4분 남았기 때문에 네, 내나요? 다시 한번 더 마이티가 막아내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니다. 충분하고 막기에는 또 아직 긴 시간. 네 여기서 한 3분 정도 버텨낸 것 같은데 아 2분 정도 버텨낸 것 같은데 잘 막아내고 있어요. 티오는 궁극기를 좀 더 모아서 아까 뚫릴 때처럼 한 그렇죠, 번에 한 몰아치는 한 번에 네. 몰아치는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뚫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아무리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네 좀 모아서 가는 게 낫죠. 자 솔저 솔저 아 자 다시 한번 네 루시오가 궁극기로 잘 네, 받아내줍니다. 그러다, 네 루시오가 궁을 쓰면서 이게 루시오 궁극기를 뺐다는 점에서 또 이득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 메르시 잘라줬어요. 아 좋습니다. 어 자 이러면은 자 이러면 자 화물 운반이 살아 있었어야지. 자 멋졌어요. 자 아니, 정말 이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어렵죠. 어 네 나왔고요. 트레이서. 자 티오. 네 마이티. 잘하고 있어요. 자 막아내는 아,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공기 여기서 써서 막아내나요? 아 힘들어 보입니다. 어렵죠. 아, 티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TU 팀이 후반전 지브롤터 네. 자 내부 1라운드 따라오면서 동점이 되네요. 방금 경기에 주요했던 점은 마지막 장면에서 드림워커 선수의 궁극기로 메르시를 잘라준 점. 궁극기로 오는 메르시를 여기서 또 리네 리진 선수가 아주 정말 저런 부분 되게 좋았었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양팀이 이제 팽팽하게 가는 게 아닌가. 모든 라운드가 지금 경기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정말 팽팽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후반전 이제 1세트 일리오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경기 때만 해도 마이티가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네네. TU가 지금 한 판 한 판 지나갈수록 그렇죠. 손이 풀리고 네. 서로의 합이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또 워낙 마이티가 TU 팀에 비해서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조금 더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팅창을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혹시 TU가 좀 쫄고 시작한 게 아닌가. 하지만 뭐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두 팀 다 지금 뭐 집중해서 네,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외적 라운드와 경기 내적 라운드의 플레이도 지금 상당한 그런 그렇죠. 비등비등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라운드는 이제 일리오스로 가볼 텐데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비길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여기는 자 여기 한 번에 끝이 나는 그렇죠. 자 1라운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리오스에서. 자 여기서만큼은 누군가 후반전 1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티 팀이 될지 TU 팀이 될지 방금 내 강아지가 알려준 것 같은데